내가 인수가 가능한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스 인수 정산서, 렌트 인수 정산서 이렇게 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번 편은 리스 인수 편입니다. 인수는 이런 겁니다. 사용을 하다가 내가 끝까지 사용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인수를 할 것인가 돌려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편은 내가 인수를 하는 것. 만기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도에 내가 법인을 하고 있는데 법인을 폐업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어떠한 사정이 생겼어. 그럼 내 이 리스 차량이 법인으로 사용을 했어. 그럼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도에 해지를 하고 인수를 하겠다 할 때도 인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두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 어떠한 금액으로 인수를 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인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인수를 할 때 그냥 인수가 되는 건 아니죠. 차량을 누군가의 앞으로 돌려놓을 때 누군가의 명의로 바뀔 때는 명의 이전 비용 취등록세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취등록세는 얼마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가는가?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어떠한 금액으로 내가 인수가 가능한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스 인수 정산서. 렌트 인수 정산서 이렇게 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미회수 원금은 얼마이고 페널티는 얼마이고 기간 이자 뭐 자동차세 뭐 이런 거 쭉 내고 보증금을 차감하고 났더니 내가 얼마를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금액을 납부를 하면 그쪽에서 15일 이내에 서류를 보내줘요. 그리고 내 앞으로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페널티 나오는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페널티는 이렇습니다. 미회수 원금에 중도 해지 페널티 20에서 25%, 여기 KB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잔여 개월수 분의 약정 개월수. 약정 개월수는 36개월, 잔여 개월수는 지금 경과가 18개월 됐으니까 18개월. 그러면 50%죠? 거기다 20%.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어려울 건 없어요. 페널티를 미회수 원금에다 더해주고 그 전체 금액에서 보증금을 빼주면 이렇게 해지 정산서상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해지 정산서상에 이 금액을 주면 내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주게 된다. 15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내게 되면 되는데 취등록세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내게 된다. 하나는 취등록세는 이렇게 돈을 내게 되면 계산서를 나한테 주게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 계산서 금액에 채권 1%에다가 이전비 7%, 취등록세 이렇게 해서 8% 정도를 내가 나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게 총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고 명확하게 더 얘기하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중고 자동차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고시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21년 수입차 하면 0.605 이렇게 있거든요. 1억 8,100만 원이니까 그거에 0.605를 곱해주면 뭐 한 1억 얼마가 돼요. 두 개 중에서 원래는 높은 걸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들은 낮은 걸로 해요. 왜 그냐면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이렇게 취등록세를 내면 됩니다. 내가 인수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해요. 내가 내야 될 인수 정산서에 취등록세만 내가 내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반납을 할 때 비용과 내가 인수해서 중고차 시세로 판매를 하는 것과를 비교를 해보겠다 하게 된다면 요거는 약간 달라집니다. 반납은 반납 정산서에 남아있는 금액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 거기에 가치감가, 그 다음에 원상복구, 주행거리, 약정주행거리가 넘게 되면 페널티가 이루어진다. 그걸 총액한 금액을 한번 살펴보고 그 금액 vs 이 차를 인수를 해서 중고차 업체에 판매를 할 때에는 내가 인수를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취등록세 내야 되는 것과 계산서를 내가 받는 것. 그런데 다시 때 내가 중고차 업체에 판매를 하게 되면 내가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내가 일반적인 개인이라 하더라도 중고차 업체에서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넘어갈 때 1.5%의 이전비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를 가져가면서 광고 비용 아니면 상품화 비용이라고 해서 차 외관에 수리해야 될 비용, 차를 광택 내야 될 비용, 거기다 성능 비용, 뭐 탁송 비용, 거기다 이걸 가져가서 관리 비용, 본인들이 세금을 내야 될 비용 등등등등 가져가는 비용,
저희들이 볼 때는 보통 한 2에서 2.5% 그 정도 들어가는 거, 거기에다가 본인들 마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고차 시세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대략 10에서 12% 정도가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 비용도 역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약간은 헷갈리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인수하는 것과 중고차 업체로 넘기는 것. 당연하게 중고차 업체로 넘길 때에는 중고차 시세, 엔카 기준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올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억 2,500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거보다 높거나 이거보다 낮을 수 있겠죠. 그때 시세에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중고차 업체가 본인들의 마진 빼고 상품화 비용 빼고 뭐 이전비 빼고 해서 실제로 줄 수 있는 금액, 그거에 계산서까지 받아야 되는 금액까지 이렇게 비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인수를 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인수정산서. 그러면 정산서 보고 나면 아, 인수금액은 이거구나. 내가 이 금액을 내게 되면 15일 이내에 내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될 때 이전비가 발생하는구나, 8%. 그리고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사용을 하면 상관없지만 중고차로 판매를 할 때는 중고차 업체로 넘어가는 취득록세, 그 다음에 상품화 비용, 마진까지도 고려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끊어줘야 된다는 점. 그러면 인수해서 판매를 해야 될 때는 취득록세가 두 번 발생하고 세금 계산서도 내 앞으로 했다가 다시 중고차 업체로 끊어줘야 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 완납승계라 이런 것으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미리 이야기 드리면서 일종의 스포 해보면서 오늘 인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알아야 되냐. 네가 좀 가르쳐줘 하시는 분은 밑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카톡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렌트의 메카 시유카TV 정진환이 리스 인수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